예전에 직각삼각형에 합동한 적 있었죠? 그걸 기억하면서 들어보시면 여기가 서로 합동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혹시 닮음은 아닐까? 뭐 닮음 조건은 이제 SSS랑 SAS랑 AA 닮음 조건이 있었죠? 합동이랑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동은 SSS와 SAS와 ASA가 있었고, 직각삼각형일 때는 RHS와 RHA가 있었죠. 이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수선의 발을 그렸고, 여긴 공통이고, 여기는 다 직각이고. 다른 건 없어서, 증거가 아직 없어서, 뭐라고 말을 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파랑과 초록은. 하지만, 이쪽이 이렇게, 여기 있다. 90도와 점이 있으니까 이쪽은 X겠죠? 90과 점이 있는 걸 X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 텅 비어 있는 곳을. 그럼 이거는 A, S, A 합동은 되겠네요. 파랑과 초록은 A, S, A 합동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게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제 사실을 발견하긴 했지만, 다른 데 봅시다. 다른 데 어딜 보냐면은, 뭐 객관식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쌤은 객관식 보고 푸는 게 아니라서. 자, 여기가 각두 개면은,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이 X입니다. 이쪽이 X이니까, 그럼 여기 두 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큰 삼각형 하나랑 여기 작은 삼각형이 AA 닮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왜? 문제풀이에 이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거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라 그러면 4대 x는, 네? 4대 x는 닮음이니까 4대 x는 5 더하기, 여기도 x죠? 여기 합동이라서 5 더하기 x 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대 x는 5 더하기 x 대 6이다. 4대 x는 5 더하기 x 대 6이다. 이렇게요. 그럼 두 개를 서로 계산하면은, 네.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하죠. x 곱하기 x 더하기 5는 4 곱하기 6인데요. 이게 5 차이 나는데, 그대로 풀어서 계산할 수는 없는 존재이긴 하죠. 5 차이 나는 거 우리 못 찾나요? 2, 2, 2, 3. 4, 3, 12? 이것도 안 되네요. 찾았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죠? 5 차이 나는 거두개 곱하면 되니까, x를 3이라 그러면 딱 맞겠네요. 오케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닮은 비율을 세워도 괜찮아요. 지금 같으면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3학년 거라 조금 위험하긴 하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좀 재치 있게 풀면 충분히 풀 수는 있지만. 그래서 5대 x는 4대 x다. 이런 것도 괜찮아. 아니다. 미안. 5대 x는 빗변대 요점 두 개짜리 각을 돌죠? 여기서 x에서 출발해서 두개 돌아 네모로 가면 X에서 출발해서 두개 돌아 네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에 변의 길이가 없네요. 근데 두개 합동이잖아. 그래서 6인 거 아니까 여기 10이죠, 이제. 그래서 X에서 두개 돌아 네모로 가는 10대 6은, 네, 10대 6은 말이죠. X에서 두개 돌아 네모로 가는 5대 X입니다. 그래서 10X가 6고 30이니까 X가 3이에요. 끝. 요런 느낌. 그렇게 해서 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답만 가렸네요, 쌤이. 오늘 합동 그리고 닮음 두개 봤습니다. 여기서도 어디가 닮음인지 이제 힌트만 줄게요, 쌤이. 이거 다들 어려워 많이 해가지고 지금 힌트 듣고 바로 풀어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닮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쪽과 이쪽에서 닮음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은 증거가 아직 없으니까 증거 수집해 볼게요. 여기 보자. 여기는 서로 공통이고, 여기의 각은 서로 직각인데, 다른 증거가 없네요. 여기의 각은 서로 공통이고, 이쪽의 각은 서로,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입니다. 잘 됐다. 그러면 이때는, 뭐지? 여기 남은 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봤을 때는 이건 AA 닮음이 확실합니다. 근데 초록색으로 봤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증거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닮음이란 이유를 못 찾았음, 두개 닮음인지 결론 내리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자세히 풀어주진 않고요. 지금은 그럼 어디와 어디가 닮음인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닮음 B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 이후에도 어려움 겪으시면 댓글로 꼭 쌤한테 남겨주세요. 쌤이 연락 주거나. 먼저 여기랑 여기가 닮음이 아닐까 제일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나? 일단 각이 여기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90도가 있습니다. 90도. 그러면 나머지 각이 서로 어때요? 같겠죠. 이래서 여기가 닮음이구나. AA 닮음이었어.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려보려고요. 그럼 비율 세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합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가 닮음일까? 그리고 왜 닮음일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일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마주보는 각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야 되죠. 여기 90도 적혀 있죠? 여기도 90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아, AA 닮음이구나. 평행사변형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대응변끼리 이렇게 닮음 B 세워서 계산하면 되고요.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어디가 닮음일까나? 쌤은 여기랑 여기 같은 거좀 눈에 들어오네요. 아니면은 거기랑 사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요거는 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각이 서로 공통인 지점입니다. 여기 90도 있죠, 그죠? 아이고, 여기가 아니에요. 90도 있죠? 여기도 90도 있고, 여기도 90도 있어요. 이 빨강색이랑 이쪽은 억각이니까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분홍색끼리 각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FC의 길이를 찾아야 하는데요. FC의 길이. FC의 길이. 그러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오늘은 뭐 소스가 풍부해서 둘 중에 어느 사람이건 갖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응변 찾는 거 다시 알려줄까? 점 네모. 점 네모. 아, 미안. 점 네모. 여기 대응이고, 점두 줄. 여기, 점두 줄. 여기가 서로 대응이고, 두줄 네모. 두줄 네모. 여기가 서로 대응입니다. 4.5와 9니까요. 얘네 닮음의 비율은 1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FC의 길을 X로 놓는다면 X 대 FC와 대응인 거 어디 있냐? 점 네모 어디 있냐? 점 네모 여기 있다. 12죠, 12. 대응인 것대 대응인 것은 오늘 닮음의 비율 1대 1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X의 길이가 6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으로 BE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 둘은 서로 일단 합동이고요. 합동의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이제 너무 귀찮아질 수 있어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쌤이 왜 합동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풀이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게요. 얘는 서로 공통인 각을 갖는 닮음인 삼각형이죠. 여기 두 줄이라 하면 여기도 두 줄이, 아니, 이쪽을 두 줄이라 하면 이쪽도 두 줄이 되게 나올 겁니다. 자, BE의 길이는요, B가 어디 있죠? 여기네요. 여기의 길이를 찾고 싶으면 EC의 길이를 찾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가 오면 이쪽도 오고요. 그럼 5대 EC는 자, 그 직각에서 파랑색 끼고 돌죠,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직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랑색을 끼고 돌아주세요. 5대 EC는 8대 10이다. 이런 식으로. 5대 EC는 8대 10이다. 슥슥. EC의 길이는 8분의 50, 4분의 25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BE의 길이는 8에서 4분의 25를 빼면 되는 거잖아. 4, 8에 32에서 25를 빼주면은 7이 됩니다. 4분의 7, 4분의 7 끝.